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일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 라이브로 주간 운세 녹화를 마쳤었는데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오전 6시 반이 넘어갈 때까지 유튜브 서버상에 그냥 제 영상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다운을 받는다거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 아침 일찍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네요. 어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요. 자막을 달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꼭 자막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5월 18일 양력으로 5월 24일까지 주간 운세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가 신사월이라고 해서 지장간으로는 병화가 힘을 쓰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은 지장간에서는 병화가 힘을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이 신사월 기간이 30일이라고 친다면 무토가 7일, 경금이 그 다음 순서로 7일 이렇게 순서가 지나가고 가장 마지막으로 병화가 약 16일 정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제 첫 번째로 갑목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신유일로 천간에 관성이 먼저 들어왔어요. 정관이 들어왔고 정관에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이 갑목일간분들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될 것입니다. 그럼 화요일 임수리는 어떨까? 천간에는 임수,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술일이라서 양지에 갑목일간분들이 놓입니다. 이것저것 일은 정말 많이 벌여놓는데, 지금 갑목 입장에서 임수 천간을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이 바쁜 날이고, 또 그동안 밀려있었던, 보류됐었던 일들의 대부분을 이날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럼 수요일은 개해일이고,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갑목일간분들께서 장생지에 처하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자꾸 빵빵빵빵 터지는 날이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날 시작이 된다거나, 막혀있던 활로가 드디어 아주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21일 목요일은 갑자일이고요.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자일이라 목욕지에 처하게 됩니다. 갑목일간분들께서 동업자나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집중을 못하고 또 시시각각 자리를 이분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고요. 여기저기 계속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불안정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금요일 22일 을축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간목일관 분들께서 관대지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주 섣부른 욕심 때문에 조직 전체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나 어떤 실책 때문에 전체 조직 자체가 뉴스에 오르내리거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토요일은 어떨까? 병인일입니다. 정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간목일관분들이 걸록지 환경에 처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일 때문에 본인의 가치가 주변에서 굉장히 돋보이고 빛날 수 있습니다. 또 간목일관분들 본인의 가치대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정묘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그렇죠. 제왕지 환경에 처하게 되는 날입니다. 부모님은 너무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일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말에는 억지로 휴식을 취하시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목까지 진행해 봤고요.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5월 18일 신유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간목일관분들께서 절지에 놓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타격이 좀클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실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교제 중이신 분들은 이성에게 상대 이성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성분이 해당이 됩니다. 19일은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환경이 놓입니다. 화요일에 계약했던 건들 또 약속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약속이나 이날 있었던 거래나 어떤 프로젝트 다 무산될 수 있습니다. 20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을목일관분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개해일 이날은 진행 중이었던 일이 취소가 되거나 또 중요한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1일 목요일 갑자일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관분들께 쇠지가 아니지 병지죠.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병지라고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는 새롭게 정리를 해보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때, 이날에. 그만큼 그동안 을목일관분들을 힘들게 한 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비로소 22일 을축일을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이제 축일이니까 을목일간 분들께 쇠지에 처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또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 23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병화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호랑이 날짜니까 제왕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누군가한테 말로써 내가 상처를 줄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언행은 되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고, 상대방을 위한 나의 어떤 선한 의지와는 의도와는 달리 의도와 달리 결과가 굉장히 참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제 24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분들께서 토끼날이라서 걸록지에 처하게 됩니다. 나의 재능을 뽐낼 수 있고 실력 발휘를 할수 있어요.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뭐 음식 솜씨, 살림 솜씨 이런 것도 뽐내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딸로서,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마지로서 이런 존재 이유를 각각의 포지션에서 빛내게 되는 하루입니다.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병화입니다. 새벽에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네, 유튜브가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네, 실컷 만들어 놨는데 더빙이 안돼 있거나 뭔가 오디오가 막 찌지직거리거나 잘려 있거나 녹화가 중간에 끊겨서 다시 제작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멘탈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시려면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유리 멘탈이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많이 성장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자, 18일은 천간에 신유일이라서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또 환경지는 유일이니까 병화 입장에서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소비와 지출이 커집니다.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현장 작업, 어떤 프로젝트 보류될 수 있습니다. 날씨 탓으로 보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부의 스케줄 때문에 보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화요일입니다. 임술일.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술일이니까 임묘지에 처하게 되죠. 병화일간이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내 신경을 끌고 이날 반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업무 능률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욱하는 일이 이날 올라오기 때문에 화요일에 잘못하면 혼자서 돌발 행동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일을 또 보셔야 되는데, 이날 천간에 개일이라서 정관에도 들어왔고, 병화 입장에서 계수 천간을 맡게 되기 때문에 또이 해일은 병화 입장에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게 될수 있고요. 남자분들은 자식과 이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도중에 그만두고 나 자신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운이 일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고, 세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1일 갑자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자일이니까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아주 매력적인 일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 내가 거머쥔 일이, 내가 선택한 일이 비전이 어두운 일이었더라. 비전이 어두운 일을 쥐고 고민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22일 금요일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내가 괄목할 만한 하루를 이래저래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서 정작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23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약속을 요청하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고, 또내 편이 드디어 생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독하셨다면, 이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외롭진 않습니다. 이제 24일,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 이사를 나가거나, 또내 거주지 안에서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실제 지금 이 운세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올해까지 3년째 그 벽간소음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에서 현재 살고 있는데 아주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부터는 일단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조용조용 녹음을 하는 이 태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새벽엔 작업을 못 하고요. 혹시 저 위에나 옆집에 피해가 갈까봐 지금 이렇게 새벽에 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 7시니까 새벽은 아니네요. 너무 새벽에 하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 18일 월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유일이니까 정화분들께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이날 이성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짝을 만들 수 있고요.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활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이날 아주 좋죠. 그럼 19일 임술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화 입장에서 이렇게 임수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목이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목. 정화일관답지 않은 어떤 돌발 행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분들, 주변 분들께서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발전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더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하셨던 분인데, 이날 지각을 하신 거죠. 근데, 아, 뭐, 그럴 때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좀 인간다워. 이런 식으로 인간미 있어. 아주 좋게, 신선하게 받아들입니다. 5월 20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 편관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께서. 남편분들은 전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께. 그리고 또 오늘 정화일관 분들께서는 본인의 눈이 어두워지는 날이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에는 불리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날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현명함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21일 갑자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도움을 그동안 받았던 연장자와 이별을 할수 있어요.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경험이 풍부해서 나에게 그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학업들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야간에 학교를 다니시거나 인터넷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업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오늘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22일 금요일 을축일입니다. 을축일.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약속 이행이 잘 되지 않아서, 즉 약속했던 일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병인일입니다. 병인일.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시거나 상갓집에 내가 방문을 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꼭 병문안이나 상갓집 방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하시거나 그쪽으로 건너가게 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소연을 들어주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럼 24일, 정묘일이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화일관 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 또 재능 부분들을 이제 퍼주게 된다거나, 또 실제 환자가 생겨서 이분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겪은 주변 분들, 지인분들을 위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한주 내내 멘탈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네요. 그럼 이제 화일간을 끝났고 토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토입니다. 월요일, 신유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이날 생각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깊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실제 일 자체도 잘 풀리지 않는 날입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임술일이라서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술일이라 임묘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변화가 이래저래 큰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실제 내 경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하셨지만 막상 내가 맡은 일이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최악의 조건의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5월 20일이죠. 수요일 개회일인데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생활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끊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곧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돼서 수입원이도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안도를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을 정리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아주 힘든 환경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이제 그분들과 작별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목요일 갑자 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이, 남자분들은 자식이 아주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을축일.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께 이래저래 어떠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 조직 안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큰 성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23일 토요일입니다. 병인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이 처하게 되는데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머니께서 멀리서 나에게 방문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요, 갑작스럽게 어떤 약속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갑작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거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정묘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처하게 되는데 약속을 했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또 이날 구매를 하시거나 어떤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이날 사지 않아도 되는데 좀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급한 거 아니시면 다음 주, 다음번으로 좀 넘겨서 진행을 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정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기토. 월요일 신유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식욕이 굉장히 이날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식탐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또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하시는 일들은 전부 발전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는 일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또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 자식에게 활기찬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임술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이 처하게 됩니다. 금전운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활동성도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포지션을 이어받거나 일처리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일 개해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폐지 환경이 놓입니다. 실제 부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부수입이 입금이 되거나 자잘한 소액 등이 내 수중에 들어올 일이 생깁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목요일,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사표를 제출하고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요, 이성과 이별운이 있어요. 또 사업가분은 기존 일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새 출발을 모색하시게 되는 날이 이날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 을축일.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축일이라 임묘지 환경에 처합니다. 연애를 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상대방 남성분들에게서 갑작스러운 잠수를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연락 두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좀 잘 융화가 되지 못하고 왕따라던가 텃세 현상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23일 이제 토요일입니다. 병인일.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거래 실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날. 그래서 어려울 수 있고 어떤 개인 간의 약속도 취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묘일 일요일 24일입니다. 정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를 먼저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어긴다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선을 넘는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는 조금 신중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일 신유일 월요일입니다. 선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동업하시는 분이나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에게 이날 실적을 뺏길 수 있습니다.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즉 남 좋은 일을 한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일 임술일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경금일관 분들께 이렇게 임수가 접근하게 되면 맑은 물에 경금을 씻어준다고 해서 저희가 좋게 보는데 실제 어떤 귀인이 들어온다거나 좋은 기회가 이날 실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람을 잘 분별하셔서 정말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접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이날 필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20일입니다. 수요일 개해일인데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극심하게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정작 본인 일은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뒤치다꺼리만 계속 해주고 수습을 해주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갑자일.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출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출장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약속이 미리 되어 있었던
수고 밀정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기일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근데 고정비 지출은 만만치 않습니다. 애를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아직 짝이 없는 싱글분들은 연애운의 적신호가 켜집니다. 이제 22일 금요일입니다. 을축일.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이 놓입니다. 부서 이동을 정작 했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부서가 될수 있고요. 또내 위에 상사분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셨는데 나와는 궁합이 아주 최악인 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정작 수입은 늘었지만 이래저래 세금을 떼고 체감하는 액수는 너무 적어서 힘이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수입이 늘어도 슬프죠. 이제 토요일입니다. 병인일. 정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호랑이 날이라 절지에 처합니다. 이성분들과의 이별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겪게 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사교 모임 등의 인연을 맺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24일 정묘일입니다. 정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취미나 작품 활동,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을 하시게 될 거지만 결과물이 10%, 20% 굉장히 부족한 아쉬움이 남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거나 그림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18일 신유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실제 이날은 여러 가지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 관계가 오히려 일에 긍정적인 결과치를 가져다 주는 날이 되는데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월요일은 엄청 바쁘겠네요. 19일 임술일은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이 됩니다. 신금 보석을 이날 임수가 아마 씻어줄 건데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술일이거든요. 주변에서 칭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칭찬이 현혹되었을 때 좋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좋은 말이 들어와도 내실을 생각하시고 너무 그 말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5월 20일 이제 개해일 수요일입니다. 정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프리젠테이션 일정이 이제 급하게 잡혀서 어떤 고객님들 앞에서, 고객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시게 될수 있어요. 홍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잡힌다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21일 목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이 놓입니다. 싱글분들은 이성운이 강해지는 날이고요. 금전적으로는 또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번갈아서 들어옵니다.
오늘은 또 종일 움직이고 이동할 일도 생기고 유동적인 일도 많이 생깁니다. 유동적인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은 고정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의 일을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22일 금요일, 을축일,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주식을 투자했었다면 주식 투자 결과가 좋을 수 있고 밀려있던 미수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특정 여성에 대한 구애 프로젝트가 드디어 프로포즈가 드디어 성공하는 날입니다. 이제 23일 토요일입니다. 병인일.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무책임한 일 때문에 무책임한 일에 얽혀서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는 날입니다. 야무지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4일입니다. 정묘일.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구설이나 시비와는 이제 빠이빠이 안녕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주변 인연들은 새로운 인연들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일간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임수입니다. 18일, 신유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의 거짓말을,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아니면 그동안의 행동들이 거짓이었구나, 이런 거짓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취급하는 문서들, 서류들, 이런 것들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일, 화요일입니다. 임술일.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이 처합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좋지 않은 분쟁이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내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제 20일, 개해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내 생각과 또 손발이 척척척척 맞는 하루가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처리를 하고 또 실수 없이 또잘 처리하기 때문에 팀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께는 이날이 아주 유리합니다. 이제 5월 21일 갑자일 정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환경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만 일이 방해받지 않고 너무 잘 풀리는데, 너무 잘 풀리기만 하는 것도 사실 누군가의 희생을 받는 경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올라가진 않는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진 않는지, 지나치게. 22일 보겠습니다. 을축일입니다. 네, 그렇죠.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오늘 그 일을 도와주는 내 밑에 사람, 내 아래 직원들은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만나는 특정 이성, 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그냥 이성, 그 이성 상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인물도 좋고, 어쨌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저나 자신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이제 핸섬하고, 굉장히 뛰어난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맥을 맺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5월 23일 병인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이 놓입니다. 봉사를 한다거나 기증을 하시고 또 기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나 내가 모시는 시어른들 같은 경우 어떤 용건이 있어서 혹은 정말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갈수 있습니다. 24일 정묘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서 금전 문제가 이날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월말이 다가오고 있죠. 재정난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막을 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올려야 될 수도 있겠어요. 원래 저 풀자막을 달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올리고 다음번엔 그냥 편집본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하지 말고. 자, 신유일, 월요일, 18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계술관 분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계약을 하시거나 업무에서는 실제 양보를 해주는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져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일적으로는 실적이 없어요. 오늘 개인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동체에게는 공동체나 조직에게는 유리합니다. 19일 화요일입니다. 임수일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뜻하지 않은 어떤 도움이 들어옵니다. 도움을 받게 되시는데 경쟁 상대나 업체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눕시다라고 그 어떤 상황을 나눌 수 있어요. 어려움에 대한 양보, 어려움에 대한 상황, 현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20일 개해일,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장경이 처합니다. 주변 사람들 사건에 내가 원치 않게 휘둘리고 휘말리게 돼서 내가 앞장서서 큰 목소리를 내야 할수 있는 날입니다. 정작 또 본인 목소리에는 평상시보다 힘이 실립니다. 제대로 조곤조곤 조리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21일 목요일입니다. 갑자일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이 놓입니다. 회사일이 잘 추진되고 막힘이 없어요.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끄는 팀 전체 일이 잘 된다는 의미고요. 또 부모님은 자기가 키우는 자식에게 기쁜 일, 생동감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2일,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이 놓입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관리 중인 아래 직원들, 아래 포지션에 있는 직원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사이가 좀안 좋은 어떤 언쟁이 오고 갈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실수가 이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23일입니다. 토요일, 병인일. 천간으로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장경이 찰수 있는데 평상시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소비가 커진다는 의미고요. 정작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해서 이날 산것 때문에 급하지도 않은데 미리 사버려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24일 정묘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의 환경이 놓입니다. 사람들과 약속이 생길 거예요. 이성과의 어떤 데이트가 생기거나 데이트가 있거나 선물을 받게 되거나 식사 대접을 받게 되거나 금전적인 부수입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문제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상담이나 강의 문의하실 분들은 제 안내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8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요. 문자 주시면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번에는 깔끔하게 편집본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